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크리스가 이번 주말에도 뒤에 보이시는 이 닭장, 닭들의 꽃기호의 러브하우스를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서 서둘러서 좀 빨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지금 닭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받기 전까지 서둘러서 닭장을 빨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2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낚싯줄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 루핑 패널 지붕을 덮다 보니까 이게 일자로 가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똑바르지 않은지 자꾸 이렇게 엉뚱한 데 구멍을 뚫어갖고 이 줄을 가지고 이 줄을 맞춘 다음에 이 라인에 맞춰서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크리스가 드디어 뒤에 보이시는 이 닭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한 4일 반나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페인트 칠하는데 생각외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그거 말고 이 와이어 작업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생각외로 이 와이어로 이렇게 벽을 치는 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좀 팽팽하게 당겨가면서 이제 이 벽에 박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 닭들의 러브하우스 드디어 완성을 했고요. 안에 실내 공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문이 있고요. 이렇게 문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열고 들어가면 닭들의 아주 널찍한 마당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땅이 조금 젖어 있어서 제가 이 소나무 톱밥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사다가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물통이랑 그리고 제가 집에서 굴러다니는 이 버켓을 활용을 해서 이 안에 사료를 넣어줬고요. 구멍을 뚫어놔서 여기 이제 이 구멍으로 닭들이 머리를 집어넣고 사료를 먹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또 추가적으로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톱밥을 뿌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단을 제가 만들어서 계단을 딱 올라가서 보면 문이 막혀 있네요. 여기 문을 딱 열어주면은 이제 닭들이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닭들 전용 문을 달아줬습니다. 이것도 뭐 사이즈 별로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만들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조금 겪어줬는데 그래도 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이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 뭐 문 여닫이?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서 안에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거나 할 때는 또 다른 뭐 너구리나 이런 게 와갖고 또 잡아먹지 못하게 여기 집 안에 딱 들어가서 고리를 제가 딱 잠가주면은 아주 야생동물로부터도 또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닭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안에서 실내도 하고 뭐 좀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 이 방금 보셨던 이 조그만 문으로 청소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벽인데 벽에 제가 이렇게 문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서 청소하거나 할 때는 이 문을 또 활짝 열고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여기서 이제 뭐 삽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이렇게 애들이 달걀을 산란할 수 있게 이렇게 버킷에다가 톱밥을 또 안쪽에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나서 이제 문을 이제 닫은 다음에 근데 또 달걀을 이렇게 매번 이런 큰 문을 열고 하다 보면 또 닭들이 도망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뒤쪽에다가 달걀만 뺄 수 있는 또 문을 하나 또 만들어줬어요. 여기 이렇게 평소 때는 이렇게 그냥 이런 구조인데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딱 열어주면은 산란실로 이렇게 통해서 이제 크리스가 달걀을 뺏어가는 그런 구조로 아주 편리하게 문을 달아줬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닭장 짓는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들고 해서 크리스도 그냥 따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가 지은 닭들의 러브하우스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닭들을 입양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닭들이 있는 곳까지도 한 번 더 가서 여러분들께 한번 또 닭들이 새 집을 이제 새 집 들어오는 그 영상까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지. 다 닭이지? 만져보고 싶어. 만져보고 싶어? 살짝 만져봐. 손 닦아야 돼, 들어가서. 이제 닭들이 왔으니까 이제 뭐만 기다리면 돼? 계란? 계란 기다리면 되지? 응. 집에 앉아있지? 알 날려고 벌써 앉았나? 어? 알 날려고 벌써 앉았나? 예. 너 왜 거기 앉아있니? 알 날라고 앉아있는 거야? 네, 여러분, 크리스가 닭장을 짓고 이제 닭들 입양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닭 10마리를 입양해 왔고요. 이제 계란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입양을 한 다음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대요. 좀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계란을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요. 크리스가 이번에 계란이 나오게 되면 또 영상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이번 겨울나기 닭장 프로젝트는 이렇게 오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그럼 또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